주식회사 명인 에듀의 이채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치동에 대해서 아, 진짜 저기가 저렇구나라고 예, 이해하셨다고 생각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정말 원래 목적이죠. 예. 네. 사업가로서 이채연 대표님이 나는 이래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라는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 또 제 롤모델이시잖아요. 아, 별말씀을요. 예.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뭐 능력이 저는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아니요. 자, 우리 대표님 얘기 한번 들어볼 건데요. 대표님, 2018년 지금 기준으로 네. 행복하세요? 아, 그럼요. 행복해요, 저는. 아니, 행복해야죠. 아니, 행복하시냐? 아니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늘 행복합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늘 행복해요. 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암만 일을 많이 해도 행복하고 재밌어야지 된다는 게 저의 그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그 관료적인 학교 생활을 18년 네. 6개월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겪은 것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롭게 사업을 한다면 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하고 싶은 일을 네.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마음은 그런데 하기 싫은 일도 하잖아요. 아, 물론 하기 싫은 일도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죠, 저도.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되어서 네.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경우가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아, 이거는 그냥 일이구나. 그러고, 전반적인 게 뭐 90%가 즐거우면, 네. 그 다음에 이제 10%는 좀 그런 일이 섞여 있어도 내가 일로서 그걸 처리해야 되기 네. 때문에. 불행하거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이제 잠자는 네. 시간 빼고 네. 실제 활동하는 시간에서 네. 예, 온전하게 예, 이채연 본인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하루에 제가 한 3시간 됩니다. 와, 맞네요. 네, 그럼요. 오, 맞네요. 네, 잠깐 소개시킨다면 네, 그 시간에 뭐 하세요? 네. 1번은 양재천 걷기 1시간입니다. 매일? 매일. 네. 와. 건강을 유지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걷는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아, 네. 혼자 걷어요? 네, 혼자 걷죠. 생각을 네. 좀 하면서. 아, 생각을 정리하는. 그 다음에 또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는 요즘 듣는 거는 빅뱅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빅뱅의 마지막 콘서트를 갔다 와서 네.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노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진짜요? 네, 재밌습니다. 와, 그럼 노래 어디서 들으세요? 양재천을 걸으면서 네, 제가 이어폰 꽂고, 예, 이어폰 꽂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다 듣고 거의 뭐 칸트신데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산책을 하죠. 산책을 하고 예, 정말 그다음에, 많은 아이디어가 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예. 그럼 집에 돌아오면 운동을 했으니까 반신욕을 40분 합니다. 반신욕. 네, 예. 반신욕을 하면서 제가 게임을 하지요. 아,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 욕조에 앉아서요. 네. 욕조에 앉아서 이제 손은 물에 안 담그죠. 네. 위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게임을 뭐 한 5개 정도 깨트리고 나면 네. 한 40분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겨운 반신욕이 아니에요. 저는 네. 반신욕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네. 나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안마 의자에 앉아서 20분을. 네. 한 시간 산책했어요. 네? 예, 40분 반신욕 엔드 게임 했어요. 네, 마지막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안마의자 20분. 안마의자 20분 네. 독서 및 명상이 한 시간. 이야, 멋지다. 3시간은 제가 나를 위해서 하려 합니다. 저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말 운동을 한 지 너무 오래됐고, 저는 뭐 진짜 저를 위한 시간 거의 없이 요즘은 살고 있거든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녁이 있는 삶도 없고, 일요일이 있는 삶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게 롱런의 비결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체력 그쵸? 관리의 비결인데, 이거를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 어쩌다. 네, 어쩌다. 예, 예. 그때는, 그날은 술 먹는 날입니다.
이거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당연하죠. 안 되나요? 아, 당연히죠. 저도 예, 술 좋아하잖아요. 성인들 보는 거죠? 아니 저기 대표님하고 저랑 술 먹은 정도 많잖아요. 그쵸? 예, 네, 저희 예. 좋아합니다. 술 먹으면서 인생을 네, 원하기 때문에 여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예, 맞아요. 저는 하루에 나를 위해서 토닥토닥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네. 고생했어. 네, 너 애썼다 맞아요. 오늘. 오늘도 또 애썼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뭐도 하냐면 이걸 저는 엄마의 해피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해피타임. 아이들도 해피타임 필요하지만 엄마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10시 이후에 퇴근해라.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대표님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실천하고 그쵸?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예. 대표님이 오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갖다가 다시 이제 릴렉스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지 다음날이 산뜻하죠. 그럼요. 다음날 그리고 그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네. 육체적인 운동도 되지만 사실 정신적인 힐링 시간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네. 저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 봤냐면 3000배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3000배가 사실은 3000번 절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육체 노동일 수 네, 있잖아요. 운동이 되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00배의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그냥 겉모습이고 실제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한대요. 네, 그게 3000배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 맞는 것 같다. 저는 뭐 체력이 안 되고 뼈도 부실해서 도전은 못하지만 마음만 이래도 네. 자 일단은 우리 대표님은 하루에 3시간을 보낼 위해서 해피타임 쓰시네요. 네, 그 대신 끝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새벽 1-2시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네. 미모도 유지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자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사업을 정말 바쁘게 하시잖아요. 네, 바쁘게 네. 좀 하고 있죠. 사실은 명인 에듀가 여러분들 국내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해외 사업도 하세요. 그렇죠. 네, 해외 사업 준비 중이고 네, 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한국의 그 사교육 시스템, 뭐 사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 업체들이 하는 네. 그 많은 노하우를 외국에서 많이 원하거든요. 네, 원해요. 예, 실제로 네.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중국, 인도 이런 모든 데서 뭐 베트남 네. 이런 데 포함해서요 많은 데서 한국 업체들이 밖에 나가서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하고 있죠. 네, 네. 네. 명인에서도 이제 도전하고 뭐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자 사업가에서 그동안 살아오셨는데요. 아마 나는 사업을 할 때 이거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뭘까요? 처음에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좀 더 다르게 나는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가 똑같이는 하지 않겠다. 네. 그럼 돈을 버는데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돈을 첫 번째는 돈을 벌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자. 그것이 첫 번째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이상한 짓은 안 하고 비굴하지 말자. 였습니다. 비굴하게 돈을 벌지는 않겠다. 그래서 내가 가끔은 뭐 저희가 뭐 강사들 중에서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하고 네. 갑질을 하는 그 강사가 있었을 때 그 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저는 암만 큰 강사라도 수업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 네, 네. 정도만을 네, 걷겠다. 정도만 걷겠다. 네. 큰 길로 걷겠다는 네. 것이 제일 먼저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있게 살자. 즐겁게. 재미있게 사업하자. 네, 네, 그러니까 네. 즐겁게 하자. 신나게 그러니까 하자. 신나게 하자. 네. 내가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또는 뭐 아침 새벽에 부산에 출장 가서 그 다음날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밤늦게 네. 그 다음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그 시간이 모두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SRT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SRT 안에서 꼭 음악을 듣고 네. 책을 보고 네. 그런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나의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일하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자. 아, 네. 예, 그 세 가지가 저의 사업 철학입니다. 네, 우리 이태원 대표님은 첫 번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네. 예, 돈을 쫓지 말자. 네. 치사한 경영인, 돈 네. 많은 부자가 되고 싶진 않다라는 거. 네. 그죠? 예. 뭐 돈은 좋기는 하지만, 네. 그거를 네. 불법으로 벌면 안 되겠죠? 네. 네, 가령 맞아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가위방 차려서 돈 더 많이 벌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신나게 즐겁게 네. 나도 신나고 우리 명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네, 신나고 즐겁게. 예 그런 마인드로 하자. 네, 그렇죠? 네.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남에게 피해 네. 주는 일은 되지 말자. 아, 사업을 하다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 이채원 대표 이상해. 나 이채원 대표 때 사기당했어 라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런 말은 안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말은 그렇죠. 하지 않도록. 네, 속이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왔는데 네. 이게 대표님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신나게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죠. 그쵸? 처음에는 네. 사실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그런 리스크를 조금 극복한 편이고 네. 지금 아까 자꾸 이제 성공하셨다 그랬는데 잘 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공하지는 않았고 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의 갈 길은 멀었는데 저는 이제 뭐 무대 위에서 끝까지 일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나이가 뭐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 네.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조금은 적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네. 어떤 점이 굉장히 힘들었고 아, 처음에 네. 학원을 조그만 거를 제가 열을 때 네. 어머님들도 처음 창업을 만약에 지금 듣는 이 분들도 하시려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네. 이 투자를 해서 이게 과연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학원을 조그만 거를 내가 살려고 그 선배 원장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학원가를 떠난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돈을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아 원래 기존에 네, 있는 업체를 네. 인수하시려고 네네 예, 그 돈을 학원 주셨군요. 뭐 이름을 내가 명칭은 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A학원. 네. A학원을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원에서 제시한 것이 그 학생들과 선생님을 남겨놓고 가겠다 했어요. 네네. 네, 그 네. 이제 말하자면 그걸 나한테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돈을 한 2천만 원 받아갔기 때문에 네. 2003년도 2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학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에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 텅 빈 학원을 그냥 인수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냐 이 공간만. 예.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세상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네. 학원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특히나 많이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엄청 화가 나서 네.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네.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고민이 되어서 그때 네. 조그만 반 수업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 교수진들,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동시에 받기로 예, 했는데, 예, 승계하기로 예.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강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빈 껍데기만 예. 2003년도에 그쵸. 2천만 원 주고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증금하고 물론 그건 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네. 프레임이 피만. 피만. 그렇죠. 피는 그대로 날린 거고. 그 다음에 학생도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작은 아들이 중3이었기 때문에. 네. 중3판을 하나 짜서. 그래서 네. 내가 과학 네. 선생님 한 분 모시고 네. 수업 시작한 거죠. 네. 최초의 시작은 그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지금 명인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죠. 한 몇 명 네. 정도 있나요? 지금 이제 강사분은 한 250명 정도. 강사가 250명. 한 300명 네.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텝진은 네. 150명 정도. 아, 그래요. 네. 정말 몇백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점도 많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사업이 사실은 사람을 통하여서 네. 매출을 올리고 사람을 네. 통하여서 완성시키는 사업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처음부터 각오는 했었습니다만은 배신이란 거는 뭐 또는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수없이 많았죠. 근데 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요즘은 별로 그렇게 타격도 안 받아요. 요즘 일어나면 별로 타격도 안 받아요. 또 그런 뭐, 일이 일어났구나 에이, 이렇게 아,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는 좀 그 뭐 밑에 일하던 부원장이 옆에 가서 학원을 차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아팠고 그 네. 사람과의 나의 인간관계가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끝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이가 된 거. 이런 그래서 제가 좀 칼럼에도 썼는데 네. 예, 대치동의 그 학원가의 세포 분열이라고. 네, 세포 분열 기억나시죠? 원장님이 이제 학원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학원 운영이 잘 되면요.
그 밑에 사람이 바로 옆에다가 또 차려요. 하나 차리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게 대통령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일비재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학생도 빼가고요. 네. 예, 맞아요. 프로그램도 빼가고요. 네. 똑같이 카피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들은 또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죠. 실제 따라가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래서 진짜 원래 그걸 몇 년 동안 애써서 만드신 분들의 그 지적재산권이죠.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보호받지 못하니까. 맞아요. 네, 보호받지 못해요. 없이. 그래서 정말 그 상처 엄청 많이 받으셔서. 네, 많이 받았죠. 아마 대표님이 정말 본인이 스스로를 힐링하지 않으면 여기 못 왔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 네. 이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네.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상당히 화가 날 때는 네. 뭐 집에서 혼자 앉아서 운 적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성공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초창기에 누구나 다 그런 걸 겪으니까 네. 여러분이 혹시 창업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거로 상처를 받더라도 좌절하지 마라. 그럼요. 네, 그것도 이기면 또 다른 세계가 생길 것이다. 네, 또 다른 세계가 그렇죠? 꼭 나타나기 그리고, 때문에 네. 사업하는 내내 그런 거는 거의 아마 언젠가는 많이 반복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예. 한 사람들이 잘 되진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떤 뒤끝이 있죠. 네, 뒤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 저를 괴롭히고 네. 나가서 학원 차린 강사 또 학원 차린 직원 이런 사람들이 네. 성공하는 예는 거의 네.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요. 반대로요. 네.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사실 이런 일로 창업하고 싶어요. 대표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실제 도와줘요. 예, 창업을 도와주시거나 후원하신 일도 있죠. 그럼요. 예, 그 케이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네, 만약에 예. 이제 뭐 내 직원이나 네.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네.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내서 너 빨리 학원 차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네. 그러니 내가 돈을 절반을 대줄 테니까 너도 돈을 넣고 그 대신 경영을 해서 네. 네가 또 많이 가져가라 네. 이러한 경향으로 좀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이제 정말 인적으로 네. 물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성공해서 사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또 흐뭇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또 어차피 후배 원장이 되는 거니까 좋은 인연이 자, 되고. 네. 네. 대표님 경영 철학 중에서 제가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21개 그 학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학원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표님이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대표님이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거의 그 라운딩을 한다 그러나 말하자면은 네. 그 학원을 하루에 네. 3개씩 4개씩을 항상 돌아요. 아, 네. 네. 돌아서 네.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책임자가 있어요, 저희는. 네. 근데 저희 학원의 책임자는 늘 부원장님입니다. 네. 네, 원장 직함을 안 달아주는 이유는 네. 실무에 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들먹거리지 네. 마라. 네, 네, 일해라. 일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인데 그게 네. 그게 뭐 경영학과 교수가 말하는데 새로운 경영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 새로운 네. 경영 기법. 네. 네. 예.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예, 앞서가시잖아요. 앞서가시잖아요. 그냥 내 나름대로 제가 이제 끌리는 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의 그 문제는 있을 수는 있으나 네. 늘 대화를 통해서 또 네. 그거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오너가 네. 그 각 21개 학원의 사정을 다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문제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 물론 자잘한 문제들은 다 있죠. 다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각제각 예, 한 라인으로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 대표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이만해요. 네, 서류가 많아갖고. 네, 이거는 뭐 정말 들어줘야 될 뭐 멋쟁이 들백 이런 가방 들잖아요. 네, 네 그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의 트렁크 수준의 가방을 네. 들다시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자료와 얼마나 많은 네. 보고서들이 있겠어요. 보고서와 검토의 자료. 네. 그다음에 제 차가 사무실이에요, 사실은 아니죠. 제가. 네. 21개의 그 학원에 제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뭐냐면 방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럼 그 방을 만들 거를 가지고 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회장실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회장되기 싫은 사람 정말 옛날 얘기죠. 네, 옛날 그렇죠? 얘기예요. 옛날 그러면. 얘기죠. 예,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는 사실은요. 1인 기업 시대도 많고요. 네, 노비형 맞아요. 전략도 많고요. 이제 허세는 없는 거예요. 허세는 없어요. 네. 이제는 직접 일을 다 해야 되는 네. 시대가 왔고 네. 그래서 저는 21개가 다 직영입니다. 사실 네. 프랜차이즈는 하나도 없고요. 프랜차이즈를 두지 않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를 뒀을 때 그 네.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예. 있기 때문에 명인의 때문입니다. 퀄리티를 네. 유지할 수 네. 있을지가 예. 제일 걱정되시죠? 네. 걱정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교육을 얼마나 그 어머님들이 원하는 대로 완성시켜 주느냐가 네. 저희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기서 여러분 팁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만일에 정말 명함을 달았어요. 대표이사 누구누구 대표 누구누구 했을 때 여러분 타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브랜드로 만들고 여러분의 그 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거에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뭐 대표니까 뭐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난 대표니까 내 사무실 공간은 임원해야 돼. 뭐 나는 뭐 비서둬야 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셉션도 해야 돼.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비서 네.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대표님. 이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매출 34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잖아요. 근데도 혼자 다니시고 제가 전화하면 직접 받으세요? 예. 네, 보통은요, 비서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사인 한번 받으려면 허가 한번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치는데 명인은 어떻게? 다이렉트. 네, 다이렉트로 저만 사인하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저희하고는 네. 모든 일이 빨리 네. 진행됩니다. 네, 오늘 결정하면 내일 바로 네. 인테리어 들어가고 바로바로 네. 바로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얼마나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결제 라인이 빠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그 공교육 교사셨잖아요. 네, 교사였기 때문에. 그때 그 지휘 책에 내지는 사인에 몇 단계 아마 질리셨을 것 같아요. 질렸어요. 그쵸? 저는 그래서 네. 보통 일반 기업들도 조금 그 라인을 줄이면 네. 라인을 줄이면 네.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결제 라인을 줄이라.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결정했으면 빨리 실행하라. 이런 뜻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벌써 오잖아요.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분명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프로포즈 할 거예요. 저 명인으로 달아주세요. 명인 할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죠. 예, 들어와서 네. 돌아오는 일요일도 대구하고 창원에 가서 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검토를 하는데 가보면 네.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 어떡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아까 340억? 네, 며칠? 많이 벌진 않았고요. 근데 아니, 사실, 어떻게 15년 네. 만에 혼자 하시면서 340억을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모든 사람의 도움이고 네. 제가 권한 위임을 잘해요. 아, 위임을 한다. 네.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는. 아,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네. 믿고 맡긴다. 자, 그러면요. 자, 대표님이 생각하신 돈이란 무엇이고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간단하게 네. 네,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예. 돈이란 거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것이고 또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네. 벌어야 됩니다. 네. 절대 손해나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바고요. 네. 쓸데없는 투자라든지 쓸데없는 나의 어떤 뽐내거나 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전 절대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네. 네. 실무형 그 CEO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벌었으면 베풀어야 된다. 아, 그래서 사실은 된다. 제가 개인으로 번 네. 돈은 네. 1년에 네. 작년에는 고려대학교에 4대에 1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아, 사범대학교에? 네네. 아, 네. 선생님 교사 출신이니까. 아니, 또? 그러기도 하고 그 사범대학 출신들이 네. 저희 강사로 와요. 아, 진짜? 아, 네. 명인 장학금 받으신 분들. 네네네. 아, 네네. 그래서 네. 명인 대표의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전달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연대에는 저희 네. 모교에, 모교에 1년에 2천만 원씩. 아, 네. 지금 한 5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선순환 되네요. 네네. 네. 돈 버는 거는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네. 뭐 장학금까지는 아니도 다음에 저는 술이라도 한 잔 사주시는. 아, 거. 그럼요. 자, 오늘은요. 네. 예. 우리 저기 주식회사 명인에도 이채연 원장님한테 사업가로서 이채연 대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팁 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제가 감명 깊게 들은 메시지는요. 예. 너무 힘들어도 사기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처해도 절대 좌절하지 마라. 예, 한 번만 더 일어서라. 그러면 또 길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을 위해서 자꾸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뭐 그게 공부도 되고요. 운동도 되고요. 학습도 되고요. 그래야지 롱런할 수 있다. 즐겁게 살자. 예,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대표님, 저 대치동 학원 갈 건데요. 어디 갈까요?
어떤 강사들일까요? 예,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일까요? 이런 정말 궁금한 정보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만나요.